오늘은 이난이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난이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시장의 이제 주력주라는 것은 그건 이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 이 재료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찌라시 성일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파동의 길이가 이제 달라지는데 이 주력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이든 뭐 1박 2일이든 하루든 이렇게 좀 그 뭐 한 주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지금은 보면은 시장의 주력주들이 쉽게 말하면 테마인데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한 번은 여기 갔다가 한 번은 여기 갔다가 파동이 나오고 나면 또 조정을 받았다가 그죠?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지만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? 굽어지는 흐름이잖아요. 그죠?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럼 지금 시장에서 좀 주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보면은 이 그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삼성, 그죠? 현대, 요렇게. 그리고 또 뭐냐면, 윤석열 그 당선인,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, 이 삼성 관련한 요런 종목들은 로봇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. 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신규 상장한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치면서 아주 그 시기 적절하게 잘 나왔죠. 그죠? 그러면서 이 로봇주들을 뭐 로보로보라든지 에브리봇이라든지 그죠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그죠 그게 또 DY까지 이렇게 그죠 뭐 러스텔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이 이 주력주에서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끝나지도 않았고 주력주에서의 벗어나지 않은 모습과 그리고 또 보면은 현대에서는 그 중고차 관련해서 그죠 오토의 신규 종목들이 오토인이 상한가를 치고 레이카가 따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또 주력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오늘 저는 그 윤석열 그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주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관련한 종목과 그 집무실을 옮기는 뭐 용산 관련한 종목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용산 관련한 종목들은 약간 악재와 호재가 겸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반대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죠? 왜냐하면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죠? 그리고 뭐 교통이 뭐 교통 대란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옮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도 뭐 서부 T&D라든지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는 걸 보지만 지금 세종시 관련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뭐 영보화학이라든지 MPK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프롬파스트라든지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룹인데 단 요와 같은 지금 그룹들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신중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. 왜?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말로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잘 이렇게 구사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함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